어제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가 결정되면서 서울시장 여야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오늘은 우선 여당 입장 먼저 들어보죠. 박영선 캠프 대변인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법안 처리 때문에 바쁘시다면서요. 예. 뭐, 좀 전에 5시 한 48분쯤에 국회 일단 본회의가 열려서 좀 법안 처리를 했고요. 예. 아직 그 추경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을 처리를 해야 4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3월 안에 지급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죠. 삭감력으로 이제 추경안 합의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예.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추경 처리를 해서, 이 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아주 두텁고 또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대당 뭐라고 할까요? 야당이 좀 대중적 차원에 좀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예, 계속 네. 수고해 주시고요. 자, 야권 단일화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정해졌는데 뭐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뭐 여의도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이 됐죠. 예. 그런데 보수의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조직적 근거와 더불어서 또 중도층의 또 확장성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오세훈 후보가 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야권 단일화 이슈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박영선 후보가 언론에 조금 조명을 못 받았다. 그래서 뭐 여론조사에서 손해본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혹시 그 오세훈 후보로 정해지면서 컨벤션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앵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한 이슈가 두 가지를 크게 엎어서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예. 뭐였냐면 LH 사태로 인한 부동산 문제가 이 정치 이슈가 되면서 제1의 어떤 큰 변수가 됐었고요. 좀 예. 야권에 있어서는 단일화가 계속 과정에 있다 보니까 우리 당의 후보인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묻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여야라고 하는 이제 양자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예. 시민들도 그렇고 유권자들도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무대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예. 선택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제 상품을 선택할 때 어떤 상품이 더 좋겠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이제 아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기준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박영선 후보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점점 더 표현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이제 야당의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 우위 있다라는 것을 집권 여당의 후보인 박영선 후보가 비춰준다고 하면 상당히 좀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 야당의 그 단일화 이슈 때문에 뭐 네네. 여러 가지 이유도 뭐 LH 문제가 가장 컸겠습니다만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후보가 좀 뒤지는 걸로 나왔어요. 예, 지금 예. 의원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1대1, 51대49 이 싸움으로 끝이 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이건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박영선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좀 밀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지금 제가 앞에 얘기한 여러 이제 변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고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저는 처음에 얘기했던 LH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박영선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확실하게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방안과 함께 그런 추진력을 보일 때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서울시장 후보기 때문에 서울의 미래 비전을 비춰주고 정책과 관련된 경쟁력 있는 정책을 내세운다고 하면 이슈를 주도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후보 양자구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 위에서 어떤 점이 월등하느냐 이 구도를 좀 설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저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정치적 경험과 많은 일을 해오면서 장관으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보다 나은 미래의 후보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다가올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오세훈 후보는 과거에 서울시장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패한 후보였다. 실패한 시장이었다. 예. 그것이 오히려 10년 전에 서울을 퇴보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미래 대 과거의 싸움이고 능력 있는 서울시장 후보와 실패한 과거의 서울시장을 경험했던 후보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유권자들 시민에게 다가간다고 하면 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 보면은 지지율에 있어서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늘 오세훈 후보는 금태섭 후보와 만나는 모습, 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서 우군 확보를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박영선 후보는 그 이재명 지사와 커피 산책을 하던데, 이거 혹시 뭐 예정된 일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연하게 잡힌 일정이었습니까? 우연하게 잡혔는데 아마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예. 아, 항상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어떤 후보에도 있지만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아,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예, 결국은 저는 뭐 야권 단일화가 됐다고 하지만 이번 싸움은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적인 일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 경험으로 봤을 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대변했던 사람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 개파라든가 정파적 이익에만 함몰됐던 사람이 있는 것이냐, 이걸 아마 따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박영선 후보 주변에는 국가를 위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보이는 거고요. 또 오세훈 후보 주변에는 당시에 정파적인 이익에 빠져서 선택한 사람들이 더 많다. 그것을 저는 아마 시민들이 이제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의원님께서 아까 전에 그 지지율이 뒤지는 가장 큰 변수 LH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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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H 문제는 결국은 투기, 부동산 투기와 공정성 문제 뭐 이런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민심 이반된 건데. 네네네. 네, 네.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의 그 내곡동 투기 의혹, 이게 판을 흔들 수 있는 소재가 된다, 민주당으로서는. 혹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제 불거졌고, 불거지는 가운데 있어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고위공직자라든가 이제 정치권의 문제는 그동안의 정치 개혁을 하면서 많이 정화가 됐었습니다. 근데 예, 이 정화가 사실은 밑에까지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가 근절이 되지 못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LH 문제는 이제 전면에 나섰는데, 후보들의 면면을 보니까 박영순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있는데, 오세훈 후보는 이 내곡동 땅과 관련돼서 셀프 투기, 셀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이 입증됐다란 말이죠. 예. 아, 이것을 부각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사실이 나와 있는데 부동산 특위를 근절하고 뿌리 뽑아야 할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예, 이 문제에 연루가 됐다고 하면은 믿을 수 있는 후보냐. 예. 이것은 신뢰성의 문제이고 오히려 공정성을 가장 해쳤던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오세훈 후보가 내세웠던 여러 이제 얘기들을 보면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정치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거짓 해명의 쭉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서울시를 맡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 셀프 투기 의혹도 네, 문제지만 거짓말도 문제다. 그럼요. 예. 그런데 예, 예.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대로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를 가지고 공세를 펼치던데요? 그 앵커도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어떤 정부였습니까? 예.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사찰도 하고 압박도 하고 막 그랬는데 당시 BBK 사건이라고 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다스에서부터 해서 BBK 이러한 문제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그게 진실로 드러났고 결국은 영어 모임이 됐는데 당시 정치 최전선에서 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박영선 당시 의원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압박을 받았고 피해를 받다 보니까 그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일본으로 피해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재취업 과정에서 그럼 살다 보면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활동을 하고 주거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취득한 아파트였던 것이죠. 이 문제를 국민의힘 측에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삼고자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뭘 지각한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좀 규정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예, 어찌됐든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서울 보궐선거도 그렇고 부산 보궐선거도 그렇고 정책 대결이 아니고 네거티브 양상으로 흐른다. 이게 조금 짜증난다. 예. 그래서 뭐 예, 예,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뭐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도 좀 반성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건 그런데요. 예. 이제 정치적인 흐름, 이제 선거 과정에 쭉 보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정치의 질서와 혼돈이 이제 교차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정치 혼돈의 시기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후보를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후보를 검증하고, 검증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어떤 업적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과오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려내야 되는 것이죠. 후보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 저는 지금의 그 시기라고 보고요. 조금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느냐. 예.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질서의 시대로 이제 온다고 보는 건데, 아무튼 지금은 네거티브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고요. 검증 단계다. 그리고 혼돈의 시대다. 이것이 이제 거치면 자연스럽게 이제 질서의 시대로 와서 예. 누가 더 서울을 책임지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후보냐. 이건 이제 선택하는 시기가 이제 점점 올 수 있다.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후보에 대한 검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네거티브와 파지티브는 항상 공존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예.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정책 얘기 좀 해봅시다. 예, 예. 박영선 후보가 재난위로금 10만 원 전 서울시민에게 준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네네네. 네, 네. 그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뭐 준 적도 있고, 바우처로 그럼요. 지급한 예. 적도 있는데, 지금 그 박영선 후보는 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하거든요. 이게 좀 생소하단 말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디지털화폐로 어떻게 준다는 건지. 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 세계적인 어떤 상황을 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재난지원금도 하고요. 그러면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재난위로금을 이제 한 10만 원 정도의 지급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주느냐. 예.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제 선순환 구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술의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우리가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건데 디지털 화폐인데 우리가 종이돈과 같은 안정적이고 가격을 보증받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뭐냐, 박영선 후보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시장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서울시의 재정적 규모를 좀 살펴봤더니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는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의 경제 선순환 구조와 기술의 발전에 의한 디지털 화폐 이것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공약을 내세우게 된 것이죠. 그 온라인에 취약한 세대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나요? 그건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카드 지급의 형태라든가 인프라를 좀 깔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니까요. 예. 좀 지켜봐 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네네. 21분 컴팩트 도시. 이거 사실은 범여권 경선 과정에서도 김진애 후보한테 좀 공격 좀 당했던 그런 공약 같은데 이거를 수정 보완하는 건 없습니까? 아니면 처음 했던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하나 이제 그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국가라든가 그 도시가 발전할 때 보면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이제 과밀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실제 이러다 보면 뭐가 있었냐면 불평등의 구조라든가 저발전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21분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다핵도시 형태로 만들어서 서울시민 누구나 21분 안에 문화도 즐길 수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고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도서관도 갈 수 있게끔 하나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핵의 어떤 구조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은 도시의 어떤 새로운 발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도시라고 했을 때는 거대한 뭐 빌딩만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의 어떤 삶의 측면에서의 다가가는 도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담아낸다고 하면은 저는 도시의 어떤 새로운 모델이고 서울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박영선 후보 지지해달라는 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번 싸움은 미래 대 과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오세훈 후보는 저는 이명박 정부, MB의 귀환이다. 시즌2가 되는 것이다. 예. 새로운 미래를 나가야 되는 것인데 과거로 10년 전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예. 박영선 후보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통해서 검증이 됐고 또 그 과거에 검찰개혁, 재벌개혁 이런 모든 개혁 과정에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정치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검증된 후보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울의 미래를 그리고 서울의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들도 내세우고 있고 앞으로 서울의 발전에 대한 것들을 정책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후보다 믿고 박영선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첫 방송을 시작한 드라마입니다. 조선 구마사. 이 드라마가 역사 왜곡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드라마 조선 구마사는 태종과 충녕대군이 악령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내용의 퓨전 사극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역사학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조법종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드라마가 월화 이제 이틀 방영됐는데 벌써부터 예. 온라인상에는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먼저 악령으로 인해 환각에 휩싸인 태종이 무고한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모습이 나오던데 예. 태종을 살인마도로 만들었다.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퓨전사극 판타지라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역사의 상상력을 얼마나 덜할 수 있는가. 거기다가 역사 왜곡까지 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사학자로서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뭐 솔직히 저도 아직 이 드라마를 정확히 보진 못하고 오늘 논란이 돼서 그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 논란거리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역사 드라마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전제 요소는 역사적 존재를 설명할 때는 그 역사에서 빠진 부분을 상상력으로 메울 수 있지만 역사에 언급되고 정확히 실존한 그 인물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그 이상의 선을 넘어갈 경우에는 역사 왜곡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잘 모르는 존재였다면 모를까? 조선의 가장 중요한 건국의 어떤 실세였고 또 그 세종대왕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 태종이라는 존재와 그 상황을 상당히 너무 막 나가는 그 상상까지 한 게 아닌가. 예. 최근 우리가 많은 역사 사극들이 시대나 상황을 그 넘나들면서 상상력을 펼치는 것까지는 좋지만 예. 그것이 역사적 실존 인물과 사실까지도 왜곡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역사 인식의 훼손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문제가 또 여러 사건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게 또 어린 친구들이 이걸 보고 또 역사 인식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특히나 요즘은 그 학생들이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많은 역사 지식을 키워나가는데 이건 결정적으로 역사 인식을 잘못하게 되고 사실 왜곡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짜 피해야 될 그 기술 또는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뭐 태종이나 세종, 뭐 최영 장군까지 폄하하거나 이상하게 그렸던데 예. 그거 보다도 지금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조선 시대가 조선 초가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예. 전통 음식인 월병과 피단이 나오는가 하면 중국식 예. 만두를 대접하는 장면도 나오고 예. 칼을 보니까 또 조선 전통 칼이 그렇죠.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계속 악기도 마찬가지고 중국식 악기가 흘러나오던데 예, 예.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역시 역사 왜곡이다. 이것은 예. 예, 역사 왜곡일 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상당히 무책임한 무성의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조선의 초기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전형적인 중국 음식들이라든지 중국적 어떤 이미지를 상징하는 내용을 혹시 이제 뭐 중국 사신을 대접하거나 뭐 그래서 했다라면 뭐 혹시라도 변명이 되겠지만 예. 전혀 그런 그 상황도 아닌데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그 저희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심각한 그 왜곡이자 문제 의식을 결여된 그런 상황이라고 좀 안타깝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요 등장 인물들이 또 연변 사투리를 쓰던데 지금 예. 제작진은 예. 이 배경이 된 장소가 명나라 국경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인과 왕래가 잦았을 것이다 그런 상상으로 예. 만들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를 비교를 하자면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잘 만들어진 드라마나 어떤 그 다큐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 고증이라는 거에서 절대 그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연변이라는 지역은 지금 저 함경도 위쪽이고요. 지금 중국과 인접한 지역은 평안도 쪽입니다. 예. 그럼 굳이 이해한다면 뭐 평안도 사투리를 썼다라면 조금 이해해야 되겠지만 연변 쪽 사투리는 함경도나 경상도 분들이 많이 갔던 그런 지역이어서 전혀 시대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요. 예. 특히나 이런 그 참 요즘 우리가 중국과 갈등 구도에서 아주 중요한 민감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렇게 했다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이게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 예. 게다가 중국 네티즌들이 뭐 김치, 한복, 뭐 그렇죠. 갓, 온돌, 또 고구려 예. 발해도 다 중국 것이었다. 예. 뭐 이런 주장을 그렇죠. 하면서 예. 그 한국 네티즌과 뭐 설전도 하고 이랬었는데 예. 그런 와중에 이런 드라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혹시 뭐 의도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왔을지가 좀 상당히 걱정스럽기도 하고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 내용이 들고요. 저희가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2002년에 말씀하실 것처럼 동북공정이라는 그 중국이 역사 왜곡 그 어떤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중국이 치중한 것은 자국민을 철저하게 그런 논리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중국 기성세대가 갖고 있던 우리 역사나 우리 그 영역 이런 것 등에 대한 그 이해관계를 이제 새로운 신세대들에게는 완전히 중국식 교육으로 바꿔놔가지고 중국식 애국주의로 무장된 젊은이들을 지금 육성하고 있거든요. 예. 이 사람, 이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예. 그 기성세대 한 40, 50대 된 사람들은 한국이라든지 이쪽과 관련된 어떤 공간이나 문화나 내용에 대해서 아, 이거 원래 우리 게 아닌데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새롭게 자라는 세대는 전혀 모르게 교육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한 내용이 오히려 중국 걸 한국이 뺏어갔다 또는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확신범이 돼버리는 거죠. 왜곡된 확신범. 예. 이런 상황에서 특히 SNS에서 이런 문제들이 마구 이제 일어나는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심각하게 대응할 상황이 왔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혹시 뭐 중국 역사학자들이랑 겨루나 이야기할 때 혹시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그 결이 좀 다른 건데요. 예. 중국 역사 전문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입장에서의 어떤 논리를 만들으라고 막 했습니다. 예. 근데 하다 보면 저희하고 결국은 그 역사 자료를 근거로 하다 보니까 밀린다는 걸 느껴요. 아하. 자기네들도 좀 억지로 한다는 예. 걸 막 느껴요. 예.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는, 홍보하는, 교육하는 그 현장적 그 현실의 그 입장으로 가버리면 그런 건 싹 무시하고 자기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학자들끼리는 최소한의 양식이 상식이 통하는데 그걸 벗어난 단계로 가버리면 저희도 참 그 대응하기가 힘들 정도로 왜곡된 인식을 자기 것으로 확신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2017년에 예.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 할 때 한국은 예, 예. 역사적으로 그렇죠. 중국의 일부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예. 중국 정부의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런 일들이. 그렇죠. 예. 결국은 중국 정부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남북한이 그 중장기적으로 통일이 될 것이고 통일이 됐을 때 이 남 그 통일된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상징되는 이 거대한 그 새로운 그 세력에 대한 하나의 대비 방식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중국적인 어떤 구심력을 가지고 중국적 중화 세계를 완전히 더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역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나는 30대 이하의 신세대들에게 중국적 이념과 중국적 우월주의로 무장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주변 세력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기들의 입장을 강변하고 강요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데 시진핑 그 현 주석이 중국몽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미국을 대신할 세계 최고의 넘버원이 되겠다라는 걸 지금 막 구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자기들의 신념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그리고 자기 어찌 보면 자기들이 넘버원은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 주장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예. 이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중국 자본의 드라마 제작 참여가 좀 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예. 이번에 논란이 된 그 드라마는 SBS에서는 100% 우리 자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완성 후에 중국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또 중국에 우호적인 이야기를 넣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어쨌든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사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될 거고요. 그렇죠. 예,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우리가 할 일도 있고 국책기관의 역할도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예. 교수님 심각한 상황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예, 저 이야기할 거 있으면 마지막에 길어도 좋으니까 하시고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는 그 존재를 그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그들의 입장에 그냥 굴종을 해도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중국 주변에서 이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 언어와 이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그 현재의 모습이고 미래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지키기 위한 또는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강원 정책이 다양하게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최근 중국은 역사 왜곡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문화 왜곡 내지는 문화 동북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중국이 그 김치 문제라든지 한복 문제라든지 각종 명절이나 우리의 전통 문화가 알고 봤더니 다 중국 거라는 식으로 지금 공세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상황은 2017년에 방금 얘기한 시진핑이 그 미국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했던 것과 같은 시점에 중화 우수 전통 문화 전승 발전 공정이라고 해서 야, 이제 보니까 중국 문화가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걸 홍보를 안 했다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국가 모든 기관들이 총동원돼서 이 중국 문화를 홍보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전파 공정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네. 결론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대응 방식은 그 일일이 사안별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논리와 내용을 능가한달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그 틀로 이 내용에 대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이 대응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그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든지 예. 관련 기구들이 있는데 저는 일본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연구소를 세운 것이 독도연구소를 세워놨습니다. 예. 저희가 제안하기를 백두산 연구소를 세우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백두산이 중국에서는 알 시도 없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예.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의 그 통일의 구심점이자 어떤 민족의 상징으로서 돼 있는 건데 중국 가보시면 아예 백두산의 백자는 아예 다 사라져버렸고요. 우리의 어떤 그 개념이 마치 김치를 파우차이로 쓰지 않으면 못 팔아먹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뭐 이게 어찌 보면 민간기구적인 성격도 있고 하니까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주장할 건 주장하고 타협할 건 타협해야 되는데 주장할 걸 주장도 안 하면서 타협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어떤 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과 내용을 당당하게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국책연구기관이 됐건 민간연구기관이 됐건 이런 그 움직임을 정부가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지레건 먹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좀 과단성 있는 움직임도 그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법종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였습니다.